아, 짜셨어요? 네, 제가 좀 짜봤어요. 안녕하십니까. KBS 공채 16기 이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무리 선배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누군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 강아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에게 제가 좀 편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개가 존다, 개가 존다. 미안한 마음 좀 가득 담긴 거라 조금 오그라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좋아! 이사 갔구나. 다른데 이사 가셨네요? 이사 갔어요. 아이고. 이게 5년 전이죠? 네. 이때 뭔가. 이때 그랬단 말이에요. 멍알람으로. 아, 귀여워. 폴리는 얼마나 됐어요, 같이? 폴리 한 지금 4년 정도 4년. 야, 와, 축하해요, 마포 대교씨. 방이 몇 개예요? 야, 진짜. 안녕하세요, 가수 카더가든 매니저 최재원입니다. 그러네. 유재 매니저님이 다른 아티스트를 담당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지금 5년째 같이 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절친한 동네 형 같은 느낌입니다. 5년이면 오래했다. 네. 어, 대리석바다. 부의 상징 대리석. 야, 부잣집 부잣집. 오! 진짜 2리터짜리 못 드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너를 모르냐? 딱 해가지고. 뭔데, 뭔데? 며칠, 며칠. 당근공주.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저거. 뭐가 좀 새로운 게 올라왔나 좀 볼까? 자, 역시 아침에는 미식대학이지. 피식대야. 제가 제일 사랑하는 팀입니다. 네. 열정! 역시 일하는데 내가 RM이 여기 나왔잖아. 클래식이죠. 약간 개그 꽁트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완전 피식대학 중독이에요, 저는 완전. 화면이 야 바깥에 네, 차가 계속 좀 근데 어리어리해서 안 보이지. 네. 그래, 커튼 차야 돼. 어 블라인드 씨. 어 블라인드 씨. 루스크린 씨. 강변북로 씨. 그게 제일 좋았어. 계속 꼬미는 장미 쳤다. 오 아침 햇살 씨. 아 동혁 선배님 힘내는 너무 웃겨. 진짜 잘 따라해. 신동엽 형님 성대모사 한 사람인데? 아, 이 사람. 형이 미친 음색, 뭐 음색 깡패, 뭐 이런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데 근데 형이 요즘 코미디에 미쳐 있어요. 코미디에 미쳐 있어요. 아이디어가 좋아 많습니다. 어, 좋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왜 웃어? 왜 웃어? 코미디에 미쳐 있는 가든 형 괜찮을까요? 아,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람. 아,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가
요새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게 규칙이 있는 거야, 폴리야. 알아? 자는구나. 요즘에 스탠드업 코미디에 좀 빠져가지고 그걸 좀 진지하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최근에 몇 개 클립을 보고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탁탁탁 웃기는 게 뭐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뮤지션들 보고 빠진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보면은 뚱뚱한 사람끼리는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뭐가 통한대는 거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요. 목소리가 많이 꺾이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건 진짜 살아있는 코미디지. 메타 코미디 클럽을 한번 봐. 여기서도 최근에 시작했어요, 이런 거. 저는 아가 표적인 사랑을 이분 재밌더라고.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 아가입니다. 영어 이름은 아가리. 약간은 헛소리. 헛소리, 기승전결이 없는. 아니 가수 아니에요? 저런 것도 웃기네. 슬랩스틱. 아 저런, 아 저런 거 반복을 한다고 다 웃긴 건 아니다. 아 너무 잘하는데? 쟤는 맨날 저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죠. 내가 스탠드업 코미디 요새 연구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그때 얘기 들었죠. 지금 내 인생 미션이야. 내가 지난번에 저기 뭐야 애국가 불렀는데 이름 잘못 나와. 그렇죠. 그때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 나한테 나오라 그랬다고. 진짜? 그래서 한번 나가보는 거지. 스탠드업 코미디. 이거 어려운데. 짜셨어요? 네, 제가 좀 짜봤어요. 안녕하십니까 KBS 공채 16기 이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러 나왔지만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누군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 강아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랑 지낸 지가 5년이 좀 돼가고 요즘 미안한 게 좀 많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에게 제가 좀 편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걔가 존다, 걔가 존다. 미안한 마음 좀 가득 담긴 거라 조금 오그라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이거 88올림픽 때 유행하던 게 개그맨 카드가 됩니다. 최근에는 노래 연습보다 코미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치네요라는 말만 많이. 아니 최종 꿈이 스탠드업 코미디예요? 일단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생각보다 빠르다. 아이디어를 좀 짜서. 어제 뭐 피곤한 일 있으셨어요? 예능 프로는 너무 톤이 다운돼 있어. 내가 봤을 때 어제 분이 다운돼 있어. 근데 밥을 먹어야지 우리. 형 밥 먹었어요? 아 배가 좀 고프긴 하다. 밥을 후다닥 해서 먹자. 아 근데 이 책상 이 꼬라지가 이게. 아 예나 지금이나. 김치찌개는 배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맛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종종 보면은 막 고기를 막 볶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넣어도 돼 이거. 다는다고 할 줄 아는 거야 이거? 그냥 넣으면 돼. 정훈이가 뭐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슬리퍼가 있는데 맨발로 그냥 들어갔어요. 아우 성격 임평빠도 저렇게 안 해요 요새. 분노의 약지지. 아 옛날 머리. 네. 그냥 넣어도 돼 이거. 그냥 뿌리면 완성이야. 맞는 거예요. 햇반이 다시 1분만 돌려도 돼. 왜? 1분? 1분만 돌려도 돼요. 딱딱한데?
보냈대. 너무 많이 돌리면 너무 많이 돌리면 뜨거워. 아니 즉석밥은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익히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익었어요. 1분 절대 안 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한 건 여전하시네요. 잊고 먹는 건 맞지, 형? 끝났어. 이제 먹어도 돼. 야. 아니. 자, 우리 김치찌개가 일단 비주얼은 엄청 좋은데요? 맛있겠는데, 이거? 아, 고기가 익은 게 맞죠, 형? 근데 고기가. 허연데? 안 익었지? 안 익었어.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어머, 다 먹었어. 어머. 매니저분은 3분의 2도 안 먹은 거 같은데. 먹어라, 나 저거 준비한다. 다 먹었어, 벌써요? 응. 아니, 근데 이 형 얼마 먹지도 않고 다 남긴 거 아니야? 어? 벌써? 그냥 브이로그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찍어낸데? 하루 종일 브이로그 찍어도 쇼츠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폴리랑 좀 놀고 있어요. 그만 먹을게요. 그래? 일로 와, 폴리. 그렇지. 당근. 르세라핌. 성격이 급해. 르세라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신다, 매니저님은. 작는 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근데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그래?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가자. 근데 카더가시드 씨는 이제 뭐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요즘 이름으로 너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아. 너무 핫해졌는데 네 글자만 되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카, 제 본명이 차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카는 차, 가드는 정원입니다. 아. 요즘은 그저 카토가든의 노래예요. 자, 이 중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3번? 하만카돈? 아닌가? 가터벨트, 킨더조이, 킨더가든, 칼든강도, 하만카돈, 가터비트 등등 나가는데 어떠세요, 나가도는 씨? 뭐, 처음에는 그래도 카나 뭐 더 네. 이런 게 들어가는 이름으로 좀 불러주셨는데 요새는 그냥 네 글자만 되면 다 상관없이 하고, 그리고 이 MBC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국 시리즈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아, 이거 봤어, 봤어, 네, 봤어. MBC가 중계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안 하고. 어, 맞아, 맞아. 메이트리라는. 우리 나라만 제가 하필 요새 이런 걸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아, 이렇게. 가장 특이한 건 뭐였어요, 케겔 운동 씨? 약간 케겔 운동 그래도 키 얘기로 들어가잖아요. 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뭐 수고하셨습니다, 소녀시대 씨. 네 글자로 다 갖다 다른 사람으로. 네. 전혀. 네, 요새는 약간 다 해탈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카던 가든 씨가 네. 그 닮은 꼴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옛날에 박찬호 선수 닮았다는 거. 아, 맞아. 많이 닮았다. 맞아, 맞아, 맞아. 이따, 이따. 눈썹이 이쪽 닮았어요. 찌네랑 이쪽이. 네. 그리고 제이스 씨가 얼마 전에 아, 맞아요. 제이스. 어, 하던 이거. 제이스 선수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물 씨, 이물 후배. 근데 더 닮은 건 저희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제가 지금 옆에서 봤는데 이 각도가 어쩐지 손맛이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